그렇게 황도에서의 첫날이 저물기 시작하고 육지보다 빨리 찾아오는 외딴 섬의 밤. 지난 새벽부터 장장 10시간에 걸친 고단한 여정에 녹초가 돼버린 용호 씨는 어휴, 몸을 누이자마자 그대로 뻗어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황도 달래도 용호 씨의 침대 아래로 들어가 잠을 청하는데 다음날 황도의 아침. 아, 멋지다. 바다 위로 떠오르는 일출은 장관 그 자체. 매 순간순간 다른 얼굴로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는 황도의 아침은 황홀하기만 하고. 그 시각 아직 곤히 잠들어 있는 용호 씨의 침상 아래로 황도가 아유 기지개를 켜며 잠에서 깨자 달래도 일어나고 피곤한 용호 씨는 더 자고 싶은 눈치인데 황도 연속 빨리 일어나라며 용호 씨한테 뽀뽀 세례를 퍼붓는다. 아유 왜 그래요? 안 나간다니까 좀 더 세게 부어. 아유. 아이고, 이렇게 애교를 피워대면 안 일어나고 못배기지. 녀석들 성화에 늦잠은 포기하고 밖으로 나온 용호 씨. 뭐 때문에 이른 새벽부터 유난인가 했더니 가자. 산책. 그냥 갔다 가도 되잖아. 아, 산책 가자. 앞장서시게. 와, 애들 엄청 좋아하네요. 너무 좋아하죠, 산책 가는 걸. 가자. 기상과 함께 산책에 나서는 게 황도와 달래의 아침 필수 일과라고. 참. 그런데 언덕을 오르다 말고 뚫어지게 숲풀 속을 주시하는 황도와 달래. 게다가 엄마, 야 갑자기 펄쩍펄쩍 토끼 마냥 뛰질 않나. 얘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놀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예요. 오, 황도와 달래가 이 섬에서 가장 좋아하는 놀이가 바로 쥐잡기라고. 황도가 예의주시하며 숲풀을 휘젓자. 오, 진짜 쥐다 쥐. 야, 들쥐 소탕 작전에 정신이 쏙 팔린 황도와 달래. 서울에서 이거 하고 싶어서 얼마나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우리 애들은 장난감이 필요 없어요. 도시의 개들이 노즈워크 놀이를 하듯 곳곳에 숨어있는 들쥐들 덕에 섬 들판 곳곳이 황도 달래의 놀이터가 된다니. 야, 자연이 주는 즐거움과 함께 바다를 앞에 두고 마음껏 내달리는 자유까지. 황도 달래에겐 그야말로 지상 낙원이다. 섬 정상부까지 오르고 나니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절경이 펼쳐지고 크고 작은 바위들이 만들어낸 황도 앞바다의 풍경은 그 아름다움에 말문이 막힐 지경.